손명근 선수라든가, 예, 신영석 또는 이제 예, 이선규,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에 있는 그 우리 가장 저 주공격수인 정광인 선수가 이제 그 이 대표팀의 부상으로 인해서 예, 참 예, 불참을 했기 때문에. 뭐 과연 어느 언론에서는 뭐 독배를 누가 마셔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 나왔었는데 에, 그래도 1년 2년 만에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에, 우리 한국의 참 루키 문성민과 김학민 그 두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선수들과 저희 신진 아, 처음 누르는 정지석 박진호 예, 등등 예, 그 선수들이 아마 잘 해줄 걸로 예, 생각을 하고 정지석 레프트 선수하고 예, 송희채 선수의 두 서브리시브 디그에 의한 어, 세트 플레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예,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세타 부분인데 역시 한 선수가 약간 이제 작년보다 이제 한 단계 부상에서 회복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V리그에서 우승시킨 광명우 선수가 신인으로서 이 대표팀에 지금 영입이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광명우 선수는 타팀에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가 그 중국, 그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, 저 나라에 예, 분석이 들려 있는 선수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에는 우리 한 선수도 저 중요하겠지만 광명우 선수를 투입해서 예, 전력상 모든 것을 한번 완전 무결하게 한번 뒤집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예, 서브리시브나 리시브가 안 됐을 때 바로 포인트로 연결할 수 있는 세트플레이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공격법이 바로 스피트 배구라고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인정도 했고 아마 잘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특히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송희채 선수가 가담한 그 서브리시브의 중점으로 김학민, 문성민 선수의 두 노장 선수들을 다시 한번 큰 선수로 예, 뭐 올드 스타라고 하나요? 예,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요. 네. 우리의 그 내실 있는 그 경기를 그 90%까지는 우리 실속 있는 배구를 한번 전개해보고 싶어요. 네. 지금 이제 여자 대표팀이 이제 미우에 가게 됐습니다. 예, 모든 관심이 그 여자 배구에 가 있는데 특히 그 한국 배구의 꽃이라면은 남자 배구도 저 큰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알찬 꽃다운 부분으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